여름 이적 시장의 또 하나의 걸작이며 지나치게 완벽한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나이트 미니치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나폴리의 영입 선수 3명 중 김민재 선수를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합리적으로 철저한 풋볼 매니저 선수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김민재는 터키 슈퍼리그에서 한 시즌을 보낸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탑5 리그로 이적했다. 국가대표 선수로 44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어 신인이 아니다. 처음 영입했을 때 도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의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민재는 맥과이어가 꿈으로만 꿀 수 있는 스피드, 역량, 볼 컨트롤의 능력을 갖추면서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나폴리에 합류한 이후로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를 뛰면서 모든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를 구축했다고 전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수인 맥과이어와 비교할 정도입니다. 한편 볼로냐전 역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뛰어났습니다. 유로스포르트는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위치를 잘 잡았고 피지컬적으로 우월했으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칼치오 나폴리 24는 적그지를 마킹할 때 높은 집중력을 보였고 공중볼에 항상 반응했으며 볼에 참여했고 볼로냐의 골 장면에서 심각한 실수가 없었다. 그는 전혀 쉽지 않은 플레이를 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면서 칭찬했습니다. 투토 나폴리는 몸의 사용, 전진, 정확한 복귀, 숨막히는 전진 압박, 헤더는 말할 것도 없다. 지나치게 완벽한 수비수, 오늘 이러한 모든 퀄리티를 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칼치오 메르카토는 적그지가 비록 한 골을 넣었지만 그의 수비는 항상 효과적이다고 전했고 나폴리 매거진은 사전 차단을 집중력 있게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피아라르테는 김민재는 여름 이적 시장에 또 하나의 걸작이다.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한마디로 그는 수비 부분에서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극찬하면서 팀 기여도에서 탑3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리 팀 입장에서는 라흐마니의 공백으로 최근 두 경기에서 네 골을 허용하게 된 셈인데요. 저널리스트 운베르토는 오늘 김민재는 특별했고 나폴리인 같았고 브루스 콜라티처럼 열정적이었지만 실점을 허용했다. 안기사의 부족한 수비 실력도 많이 느껴졌으며 반복되는 작은 징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8경기에서 5골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지난 경기 결과를 생각하면 다음 경기에서도 이 실점을 허용하면 시끄러워질 것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점보다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운 나폴리는 정말 재미있는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나폴리와 김민재 선수를 조명하는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탈리아 칼치오 나폴리 24는 김민재와 함께 한다면 나폴리는 올 시즌 3관왕도 가능하다. 그들은 리버풀도 꺾으면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재는 빠른 발과 피지컬을 자랑하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다수의 이탈리아 매체도 나폴리의 경기력을 칭찬하며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풋볼 이탈리아에 따르면 나폴리의 놀라운 시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몇 가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재와 크바라초와 같은 새로운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높지만 경기당 많이 뛴 선수가 상위 25위에 한 명도 있지 않고 드리블 횟수도 32위 안에 단 한 명만 있었다면서 패스 위주의 경기를 펼친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1위는 경기당 평균 69.8개의 패스를 기록한 김민재이며 상위 16위 안에 4명이나 들어가 있어 효율적인 움직임, 공간 활용, 영리한 게임 운영을 한다면서 나폴리 역사상 처음으로 두 경기를 남기고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한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CBS 사커의 챔피언스 리그 파워랭킹에서 나폴리가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CBS는 최상위 그룹에는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이었고 진지한 경쟁자로 나폴리가 꼽혔으며 5월 유로피안 컵을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의 영역이 아닌 현실적이라면서 챔피언스 리그 4경기로는 유럽의 다른 팀들과 비교하기에는 작은 표본이지만 세리에A와 챔피언스 리그 결과가 매우 현실적이라는 많은 징후를 제공한다. 경기당 2.55골은 맨체스터 시티의 2.42골보다 많으며 두 팀은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펼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김민재 선수의 팀 내 영향력이 상당하자 아시안컵 차출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폴리 칼치오 라이브에 따르면 시즌 초반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 중에는 김민재가 있었고 이렇게 훌륭한 플레이를 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나폴리와 팬들에게 나쁜 소식이 다가오고 있으며 쿨리발리가 없을 나폴리를 걱정했던 것처럼 1월 한 달 동안 김민재를 잃을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카타르가 아시안컵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카타르가 유치한다면 월드컵처럼 여름에 개최될 수 없어 2024년 1월로 6개월 연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 한 달 동안 김민재를 포기해야 될 것이라며 1년 넘게 남은 대회 일정으로 김민재 선수가 경기에서 빠질 것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폴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수비수가 된 김민재 선수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